참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식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용장을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경대를 돌아보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전체의 복구 등은 어느 하나도 소리할 수 없는 국가의 중대 사업이 나라가 큰 물피의 복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시기임에도 신용무기 체계 인공무기로 취역하는 신용 전술탄도 미사일 발사 김성은 동지께서는 기념식에 앞서 우리 무력의 새로운 핵심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무력의 강세를 순간에 주저나 멈춘 일을 표하셨습니다. 기념식에는 늘 국방과학자들과 군수공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용 동지가 때 생산을 결석하고 인민군 부대들이 인계할 수 있게 준비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친히 구상하시고 완벽하게 국가 방위력의 중대한 공간을 메꾸고 우리 군사력의 주력으로 자리 심장의 박동을 정확히 맞추고 과학적인 작전과 힘을 천리로 사귀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기를 인계받게 되는 전선 미사일병 부대 장병들, 친애하는 동지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군수노동계급 대표 동지들. 이제 곧 새로운 무장장대한 총대를 이루어 정렬한 저 무장장비들은 이제 우리 군대에 인도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계획한 전단계 목표를 점령한 데 불과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신용무장장 대상은 우리 무력의 발전 과정을 목견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우세로서 작전상 주도권을 틀어줄 수 있게 되었으며 화력 임무 공간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특수한 물리적 힘 전술에게 실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 제8차 대회와 제8기 기간 내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화해 애국적인 모두에게 가슴 벅찬 긍지와 영예 계속하여 승리한 한 가지 사항이 현실로서 결속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면 대대대한 억센 신심을 안겨준 군수공업분 방위력 향상의 필연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추종 국가들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형세하에서 우리 공화국 무력의 강세와 그를 억척같이 뒷받침한 신용 전술탄도 미사일 발사대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